지난주 재밌으셨죠? 나오기 힘든데 2주 연속으로 나오는 거 정말 잘했어요. 우리 출연자 여러분들도 점점 녹화가 진행될수록 예감하시나 봐요. 예. 본인들이 정말 잘하고 계시다는 거. 자, 그럼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신은 우리에게 천상의 화음을 주셨지만 외모는 부력 화음을 주셨다. 자,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눌러주세요. 아, 아마 저 유리 상자가 예. 어, 만장일 줄 알았는데. 아, 혹시 노? 아니, 안 누른 팀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네. 저희 노를 눌렀습니다. 눌렀어요. 어, 눌렀어요? 여기 눌렀어요? 안 눌렀죠. 아, 스위스로가요? 아, 다시 한번 질문 드려요. 아유. 아,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아, 사실 우리 10대 청소년에게 조사해봤어요. 네. 통계에 의하면 신인 가수 등장 시 가장 먼저 보는 첫 번째 조건이 약 75% 이상이 외모라고 대답을 했대요. 그만큼 이제 요즘 활동하는 가수들에게 음악성과 외모는 네. 예, 조금 뗄 수 없는 관계가 아닌가. 너무 좋아요. 우리 혼내. 아니, 우리 정 들었잖아요, 2주째인데.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 아니, 정은 들었지만 편하게 할 수 있는 왜 그쪽만 보고 얘기를 해요? 아유. 눈이 가네요. 왜 안 들으셨는지라고 좀. 아니, 아까. 아까가 아니라 그 지난주에 어쨌든 확실하시네요. 네. 저희도 그나마 좀 나아졌다고 생각하는데 많이 좋아졌으시죠? 예, 나아진 가장 큰 원동력은 잘생겼다고 생각하는 자신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악플 굉장히 많네요. 진환 씨 조금 더 웃을 시간 드릴게요. 아, 예. 아니, 우리 저 노을은 아, 오히려 안 누르실 줄 알았는데. 정말 부족함이 많은 친구들이에요. 우리 모두가 참 부족함이 많고요. 예. 그래서 5년의 공백기 동안에 업그레이드를 하신 분도 계시고. 아, 의학의 도움을 좀 받으신 분이 네. 있어요? 항상 코가 커지길 바래왔는데 네. 저절로는 안 커지더라고요. 상구 씨? 아, 제가 그래서 약간 도움을 받았습니다. 아, 그래요? 코래요? 티 별로 안 나죠? 어, 전혀 예. 모르겠네요. 아, 진짜 안 나네요? 왜 안 나냐면요. 예. 태국 공주들이 와서 받는 그런 아주 유명한 곳에서 태국 공주님들이 오신다고요? 네네네. 아, 진짜요? 그렇게 그렇더라고요? 오셔서 했는데 티가 안 나서 갔다고. 태국 공주가. 다른 분들은 네. 그러면 의학의 도움 없이 그냥 스스로 이렇게 뭐 자가 도움을 받아도 뭐. 많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예. 일단은 뭐 스킨 로션 잘 발라주고요. 수분 크림. 근데 요즘 막 아이돌들은 굉장히 예쁜 외모와 뭐 여자 아이돌 방불케 너무나 예쁜 맞아요. 남자들 외모가. 많잖아요. 예. 그런 데서 오는 조금 도바심이랄까 이런 건 없으세요? 했는데도 못 이기겠더라고요. 포기했고요. 오로지 저 진검 승부했는데 우성 씨가 할 수 있는 건 수분 크림 조금 더 한 번 더 발라주는 네, 거 외에는 두들겨 발라. 네. 저희가 말이죠 오늘 준비한 게 좀 있죠. 네. 이 저 닮은 골스타 얘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 어, 아유 조세호 씨. 와. 어 우진 씨인데. 네. 아 우진. 우진 씨는 참 예. 선이 있죠. 부리부리 하시네 부리부리. 김씨하고 눈이. 예. 어 김씨하고 진짜 많이 닮았네요. 한재석 씨. 기복이 심해요. 한재석 씨, 홍기호 씨. 신문선 의원도 많이. 아 그러네요. 아, 진짜. 재밌다. 아니 우진 씨 진짜 저 신문선 의원하고 진짜 많이 닮으셨네요.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예. 목소리도. 좋습니다. 자 다음은 우성 씨. 우성 씨. 어 우성 씨는 예. 아, 문소리 씨하고 진짜 많이 닮았어요. 심은경 씨. 배추도사하고도 많이 닮았어요. 나온 사진인데 우성 씨는 예. 제가 보기에 그 탤런트 조동혁 씨랑 똑같아. 아, 아 봤어. 아 조동혁 씨 닮았네요. 여기서 맞다 맞다 나. 아 그러니까 저 앵그리버드도 많이 닮았네요. 와 진짜 싱크로율 100%. 네. 아이고 참 정말. 강균성 씨는 은비 은비. 아. 예. 저는 따로 또 그 최수정 선배님이나 예. 그 예전에 타이거우즈 있다. 타이거우즈. 있어요. 환하게 웃으면 타이거우즈. 한번 웃어보자 환하게. 딱 치고. 아니 저 다른 것보다 요거 혹시 고민. 이런 고민 좀 해보셨는지 팀. 외모에 있어서 외모가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못생긴 사람은 아니죠.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렇게 말해. 아니에요. 그냥 친구들 사이에 있으면 심지어 좀 잘생기기도 하는 그런
편이에요. 그래요. 네. 그런데 네. 저희는 실물보다 화면이 정말 안 나오는 편이에요. 아, 그래요? 네. 에? 아닌데? 아, 저기 나영 씨! 아이고, 참 다르게 말해야죠. 네. 나영 씨는요. 네. 진짜 이렇게 실제로 보면 되게 이미지도 좋고 이쁘시고 되게 매력적이신데 왜 본인이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매주 윤성 씨가 매주 보세요. 네. 오늘은 좋은 모습만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예. 사진 보실래요? 어. 예? 네? 아, 내가 제가 마음에 들어요? 아니 되게 매력적이라서. 어. 주변에서 좀 희화화시키니까. 아 맞죠. 예. 그래서 저는 어 왜 그럴까? 희화화시킬 이유가 뭐가 있나? 금방 깨닫게 돼요. 제가 봤을 때 깨닫게 되는데 한 하루 반 정도. 나영 씨하고 네. 만약에 균성 씨가 데이트 첫날 하고 나영 씨한테 한번 흠뻑 빠질 거예요. 예. 예, 반나절 만에 나영 씨한테 빠집니다. 어. 두 번째 만나면서 아차 싶을 거예요. 아, 그러니까. 아차.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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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서. 아, 저 정도면 됐지. 예. 더. 잘생겼으면 훨씬 예. 더 빠른 시간 내에 알려지고. 혹시 그러지 않았을까. 외모 나온 적 보지 않았나. 그랬을까 했는데 어. 저는 예. 개인적으로 김원준 씨랑 맨날 같이 다니면서 아, 예. 판단하고 근데 김원준처럼 잘생기느니 차라리 저처럼 평범하게 생긴 게 낫다는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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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보다 김원준 씨가 노래도 작사 작곡 본인이 다 하시고. 맞아요. 편곡도 많이 하고 연출도 다 잘하시고. 제대로 하는 건 하나도 없지만 이것저것 다 조금씩은 해요. 그런 이미지가 전혀 안 되는 거죠. 김원준 아. 하면 아 이거 잘생기네. 어, 그렇지. 이게 오히려 음악하는 데 방해가 많이 돼요. 아, 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아. 그래서 아 그러면 이세준 씨는 음악을 돋보이게 하는 외모다. 네? 음악을 다치게 하지 않는 외모. 아. 네. 사실 유리상에서 처음에 노래하고 또 공연하고 방송할 때 보면요. 미용실을 다닌 적도 없었고요. 그 스타일리스트 분이 오시지도 않았었고요. 꾸미고 이런 그런 거보다는 음악인답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아, 거예요. 아, 그래서 내가 봐도 이상한데 에이 어때 음악하는 사람들 난 연예인이 아니야 나는 뮤지션이지. 근데 괜한 생각이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이제는 들더라고요. 기왕이면 좀 더 괜찮은 모습으로 음악을 들려드리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 예, 받아들이는 분 입장에서도 더 편하게 두게 받아들여주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그렇죠. 있어요. 그래서 아, 사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변천 사진이. 아 그래요? 예. 자 세호 세호 조세호. 빨리 좀 갖다 주세요. 아 이제 사진 나오겠네요. 어? 어. 한번 볼게요. 예. 내려놔야 되겠다. 아 이게 뭐냐면 네. 어느 날 제가 쪽지를 받았어요. 민요피 네. 쪽지를 받았는데 팬한테 네. 지금 유리상자 굉장히 화제가 되어 있다고 거길 가보라고 이렇게 사이트를 알려주신 거예요. 근데요? 딱 들어가 봤더니 어떤 분이 대학생 신입생들한테 경종을 울리는 글이다 하면서 너희들 여학생들 특히 학교 가면 선배님들 다 뭐 강동원 같은 선배, 원빈 같은 선배, 조인성 같은 선배 있을 것 같지? 현실은 다 유리상자야. 그 글과 함께 유리상자의 복학생 컨셉으로 이게 아 이거 좀 때때로 예예 예. 글들을 좀 예, 맨 위에 글들 좀 네. 어 볼까요? 평상시 모습 예 네. 네. 그다음에 천터 크리스마스 기념하여 레드 컬러로 차려입음 아. 전역 기념으로 처음 이미지 사진 스타샷했죠. 과감하게 머리 오 변신 저때 머리를 자른 네. 이유는요. 어, 제 생일 때였습니다. 팬들이 축하를 해준다고 앞에 케이크 있었고 촛불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맨 앞에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부는 순간 폭죽을 좀 이쪽으로 터트려야 되는데 그 인화성이 촛불을 타고 이렇게 날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머리가 확 탔던 생일이 있었거든요. 생일날이요? 네. 그래서 노래 준 건가? 그때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정말 잡히면 죽여올 거예요. 어제 승환 씨 평소 모습 나오잖아요. 네, 나오잖아요. 하니까 무섭네요. 졸업일도 찍던 날 조교들과 단체방에 어 유리상 MT 첫째 날 숙소에서 단체 선배들 체육 우리 저 서수남 선배님인데 스승의 날에 기원성 와 이거 학교 축제 때 보아가 와서 총학과 두 분이 총학생이에요. 우리 집 맨 끝에 거 봐요. 그 후 3년 선배님 엘사 입사 3년 후 교우회보에 실리다 사진 설명 구사하고 아 성공한 선배 뭐 이렇게 아유 백범이야. 그러면 바로 네. 우리 그 각자의 또 이 팀원들이 가진 개인기가 있거든요. 네. 한번 좀 그 개인기를 간단하게 좀 볼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팀부터 시작해볼까요? 노을부터 가볼까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윤민수 선배님. 오. 오. 바이브에. 아, 바이브의 윤민수 씨. 네. 모든 걸 아주 네가 떠났다 은근 아
잘한다. 야, 또 다른 거 있어? 여자랑 계속 있습니다. 뭡니까? 계속 부탁해. 김재원 선배님 한번 볼게요. 그게 더 힘든데. 그대여 나 잘한다. 소나무야 소나무야 언제나 푸른 내비 임재범 임재범 내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과 눈빛! 카메라 한번 봐주세요, 카메라 한 번. 김지영, 김지영. 아니, 얼핏 보면 양동근도 있는 거야. 일용 언니. 아, 일용 언니. 나성호 씨, 일용 언니. 나성호 씨, 일용 언니. 일용 언니는 그거 내가 볼드 해가지고 안 한다고 그런 걸 그냥 자꾸 시키잖아. 박희진 씨를 진짜 박희진 씨 안녕 프란체스카의 예예 방일 꽃쪽 밖까지 차는 몰아치는 드라마 시츄에이션 방세도 제대로 못 내는 것들에 이건 또 무슨 방강한 시츄에이션 노을 완전 다시 봤어요. 아 오늘 진짜 이 큰 무대인데요. 재강군들 재강군들 이상군 씨 기대돼요. 네 질석죠. 눈썹 웨이브 같은 아 그런 거 눈썹 웨이브? 이런 거 하시는 분 별로 못 봐서 웃기게 예. 한번 해주세요. 여기서 일로 갑니다. 네. 오! 죄송합니다. 좋은데요? 어, 이거 안 가는데. 신선한데요? 우리 스스로! 예. 아, 또 우리 뭐 저희 또 대표 선수가 있어요. 네. 성진아 이분이 이번에 또 준비하네요. 아, 그래요? 네. 신부에게로 신부에게? 신부에게를 이제 그 약간 위아더월드처럼 이렇게 옷 입고 아우! 자, 김건모 씨. 새하얀 드레스 수줍은 발걸음 꿈꾸는 설레 트로트스타 현철! 현철 씨! 나만을 믿고 내 곁에서 소중한 그대 김동률 차가운 시선이 우릴 막아서 슬퍼도 했지만 하동규 씨 어느새 그대 사랑으로 난 감싸주었죠 신 아침도 오후의 향기도 까만 밤 하늘도 자 여섯 이소은 씨 내 곁에 있는 그대로 있는 아름다울 수 있죠 와 김경호 세상 모든 기쁨 슬픔까지도 뭐냐? 함께 나눌 사람을 난 찾은 거죠 이소라 씨 김성환 없을 거란 걸 몇 명의 가슴을 들어있습니까? 저기 11명 축구팀 하나가 들어가 있네요 야 언제 들어도 살아있네 살아있네 아니 저 우리 유리상자도 네. 약간 또 긴장하신 거예요? 좀 경직됐죠 좀 예. 저는 그
그냥 음악인데요. 네. 의외의 모습 뭐 이런 거 해서. 의외의 모습? 첫 번째는 아웃사이더의 상처를 치료해줄 사람 어디 없나 가만히 놔두다가 끊임없이 덧나 사랑도 사람도 너무나도 겁나 혼자기엔 무서워 난 잊혀질게 두려워 365일 내내 방황하는 내 영혼을 쫓아 길을 잡은 데스페로 오라지는 허리케인 졸매는 허리끈에 방향감을 상실하고 길을 잃은 소리뿐 시를 당겨내서 떠나간 추억의 아들이 멍멍하네만 상상 좀 빠르게 날아가 네가 돌아 달려온 내 손을 붙잡아 달려보고 점수 불러도 아무런 대답이 없는 나 내 기억 속에서 나란 사람의 존재를 완전 지우려거든 몸부림 속에서도 맨롭게돼도 그대가 났다는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는 건 나 어떡하라고 못 참겠다고 나는 못 참겠다고 참겠다고 나도 아플 땐 아프다고 슬플 땐 슬프다고 바로부터 심장이 자꾸만 내게로 거다지래 정말로 괜찮다고 정말로 끝이라고 꼭 찾고 참았던 분이 자꾸만 내게로 쓰러지래 아, 진짜 와우. 진짜 최고네요 최고. 수아 씨도 뭐 하나. 저요. 수아 형은요 진짜 잘하는 거 있어요. 뭐예요? 뭐요? 보여줘 여기서. 아 이거를 내가 팬 해야 되나? 하나 있어요, 팬. 팬이요? 예. 팬. 정말 팬. 이거 하시는 거. 이거 한번 해볼게요. 이게 제가 맨정신을 한 번도 안 해봤고요. 약간 음주할 때만 좀 해봤는데 네. 맨정신 해볼게요. 아, 이거 보통 이걸 하면 네. 많은 분들이 여기다 이렇게 무서워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죠. 가운데에 잘 찍을게요. 그 슬로우 모션으로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늘 얘기 드리지만 이게 절대 저기 혹시 예 따라하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네? 아, 따라하지 않으시면 안 돼요. 아, 죄송합니다. 큰일 날 뻔했네요.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또 박승환 씨는 여러 가지를 또 하셨기 때문에 혹시나 해서 이것 또 부탁드립니다. 아 저기 나 좀 찍힌 것 같은데요? 다른 것보다 네. 이걸 하고 나셔서 안 다쳤다고 더는 안 돼 더는 안 돼 겁나 가지고 얘기를 이어서 뭐 다른 팀에도 여쭤보겠지만 혹시 좀 스위스로 너무 음악이 좋아서 뭉쳤고 뭐 학창 시절부터 워낙 친했지만 아 이거 좀 아, 너무 힘드니 이 그만 두자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나요? 가족들은 야 차라리 취직을 해라 그렇지 또 뭐 그럴 수 그쵸, 있죠 그 어렵게 들어간 학교 뭐 하면 그런 얘기가 되게 많으니까 네. 저는 집이 원래 부산이라서 네. 뭐 이렇게 원거리니까 잘 알아서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고 말면 되는데 나머지 세 명은 계속 집에 들어가니까 그 스트레스를 계속 받아야 되는 어, 부모님께서 어떤 얘기를 좀 제일 그 당시에 많이 하셨죠? 형들 욕을 굉장히 많이 하셨죠 이상한 저희가 세 명이 일단 뭉치고 애들 꼬드겨가지고 나중에 네. 들어왔습니다 네, 꼬드겨가지고 저기 한다고 어. 그렇게 화를 내시죠 가족들도 그런데 명절 날이 굉장히 또 곤란하잖아요. 명절 날 진짜 힘듭니다. 예. 물어보시니까 그래서 친척분들이 물어보시면 아 예 제가 저 친구들하고 좀 도모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 벤처 벤처 좋아. 그때 벤처 대단 유행했어요. 그러니까 대답 아니라고 대답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아 예 아 예 아 예 그냥 그렇게 넘기고. 근데 그러다가 아까 이제 유재하가 이제 네. 대상을 받으면서 너네 음악 해도 돼라는 어떤 자격증을 받은 것 같은 그런 어떤 눈물 나는 순간이 있었어요. 아니 저 처음으로 많은 분들에게 좀 스위스어로우라는 그 그룹을 알린 노래 한번 좀 부탁을 좀 드려도 될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안 돼. 그러죠 아무래도. 그 노래 그 노래. 예. 네. 아무리 생각해도 난 너를 아무리 생각해도 난 너를 잊은 듯 눈 감아도 난 너를 아닌 듯 돌아서도 난 너를 조금만 솔직해도 난 너를 그렇게 아파도록 너를 이렇게 바라보도록 쓸쓸한 눈으로 다만 웃고만 있었지 아! 오늘 최고예요 너무 좋죠? 예. 예전에 한번 그 영화배우 설경구 씨랑 같이 노래방에서 네. 이 노래를 제가 불렀는데 그 형은 이 노래를 이제 처음 들으셨나 봐요 야 노래 너무 좋다는 거야 야 역시 유상자가 최고야 막 이러면서 어? 기계 안 하셨어요? 끝까지 말씀 안 드렸어 이 노래 나올 당시에 예. 저희가 노래는 많이 알려졌는데 맞아요. 저희 뭐 그룹은 안 알려져서 이 노래가 유리상자의 노래인 줄 아시는 분들이 아,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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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도 이렇게 달달한 네. 어, 한번 불러주시면 안 돼요? 아무리 생각해도 조금 유리상자 버전 유리상자 버전 원래자가 아무리 생각해도 난 너를 아무
생각해도 난 너를 잊은 듯 눈 감아도 난 너를 아닌 듯 돌아서도 난 너를 조금만 솔직해도 난 너를 그렇게 아파하도록 너를 표정 짓도록 쓸쓸한 눈으로 다만 안을 수 없었지 오. 합동 공연 나중에 진짜 한번 하셔야 돼. 아니 우리 저 노을도 뭐 어, 괜찮을까요? 가끔씩 차오르는 눈물만 더 크게 알고 있죠. 실수로는데 처음 해보는 거라서. 예. 노을 느낌대로 한번 보여 불러주세요. 아무리 생각해도 난 너를 아무리 생각해도 난 너를 아무리 생각해도 난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생각해도 난 너를 아무리 생각해도 난 너를 조용필 선배님 느낌으로 돼요, 조용필 선배님? 네, 하겠습니다. 예. 뭐든지 하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난 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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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하고 정말 야 저 우리 아 성호 씨도 너무 재밌어요. 아, 진지하게 나. 진짜 더 신기해. 저렇게 하면서 소리를 다 내요. 그러니까요. 너무 땡겨요, 코가. 여기 힘이 들어가게 파트. 아유. 박승환 씨도 어떻습니까? 유리상자도 좀 그 예, 초반에는 많이 힘들었나요? 좀 비슷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라디오가 주무대였었고 저희들도 그 고정 게스트라는 말 있잖아요. 프로를 한 12개? 많이 하셨죠? 12개. 네, 이분들은 참 라디오계에서 정말 뭐 양념 정도가 아니라 아주 소금 같은, 소금 같은 분들이군요. 지금은 이제 스위스어로우나 뭐 노을이나 이렇게 굉장히 많은 다양한 색깔을 가진 팀들이 많아서 라디오에서도 이제 많이들 찾으시는데 그때만 해도 사연 읽으면서 우스갯소리 하면서 맞아. 가사 바꾸고 거의 준일환인데요. 예. 새로 만들어서 이런 거를 그러니까 라디오 게스트 10개 정도 하면 그거 숙제해가지고 가서 맞아. 하는 것만 해도 그냥 일주일이 휙휙 지나갔어요. 네. 근데 그게 재밌었고 지하실 네. 얘기하니까 저는 지하는 아니었고 타무실에서 숙식을 한동안 했어요. 집이 이제 지방이어가지고 그 당시에. 근데 음반을 내긴 했는데 수입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한 2, 3년 동안 사장님 세차를 했어요. 사장님 차를 세차를 하면 5,000원씩 주셨어요. 손세차인데? 손세차. 좀 더 주시지. 그래서 그거랑 매니저들하고 같이 당구를 치면 돈 내기 당구를 딱딱같이 쳐가지고 한 2, 3만 원 따면 이제 그걸로 한 일주일 살고. 참 안타까웠던 거는 사무실이 있으니까 손님들도 오시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뭐 차도 마시고 그릇이나 이런 설거지도 많이 해야 되는데 너무 그 설거지를 많이 해가지고 어느 날 손을 봤는데 그 주부습진이라는 거 있잖아요. 여기가 허옇게 이렇게 내가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요.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그냥 뭘 하나 사다 줬어요. 뭘요? 고무장갑. 아, 도와준 게 아니라 아유, 저는 설거지를 도와준 게 본인이 했다 그러실 줄 알았더니 그거라도 사다 주고 싶은 마음이 이만큼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고마웠어요, 진짜. 예. 매트리스 같은 거 하나 놓고 거기서 자고 밥은 그냥 그 가스버너 그거 아, 하나로 그냥 숙식을 해결하는데 하긴 그곳으로 생활하니까 그만큼의 또 일은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사무실 한쪽을 빌려서 사시는 거니까. 그래서 밤에 빨래를 해놓고 막 속옷 같은 것도 널어놓고 이러는데 아침에 손님들 오시면 그걸 미처 다 걷지를 못한 상태에서 손님 맞이할게 속옷 보고 막 웃으시고 이러면 또 내려가서 세차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렇게들 막 측은한 표정으로 봐주시고 저도 얘기하면서도 약간 막 눈물이 맺히려고 하는데 그 당시엔 그게 힘든지 전혀 몰랐어요. 예, 내가 그렇게 좋아하던 음악을 할 수 있고 조금 있으면 다음 달에 내 음반이 나오고 비록 적지만 열심히 해서 잘 되면 인쇄도 받을 수 있다는 생각. 그 당시에 30만 한 장부터 100원 준다고 하셨거든요. 30만 장. 30만 한 장부터 100원이었어요. 근데 받아냈잖아요, 결국 그걸. 우와. 예, 진짜 30만 장. 야, 인생 역전. 예.
왜요, 박성아 씨? 손은 다 났는지. 아 근데 수아 형 되게 밉상. 나는 이렇게 해도 정말 수아 형 때문에 제가 거기 버텼을 수도 있고요. 아, 그래요. 근데 따로 연습실이 없으니까 둘이 거기서 작업을 또 해야 되는 거야. 귀퉁이에서 사무실이냐고 크지도 않아 요만한 데서. 근데 귀퉁이에서 기타 들고 가사 써서 만들었던 노래가 순애보예요. 아. 그 정신없는데 정말 조금만 그 순애보 좀 해. 야, 그 힘든 시기에. 하지만 노을도 뭐 정말 저 얘기를 하자면 여러 가지로 힘든 시기가 굉장히 좀 많았을 것 같아요. 예. 슬픈 기억인데요. 노래 1집 하고 나서 숙소에서도 나가고 막 좀 힘들게 이제 나름 연습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파도 아파도라는 곡이 원래 타이틀 곡이에요. 아, 예, 예. 그때 일본의 아무로 나미에라는 가수가 네. 한국의 내한 콘서트를 처음으로 하게 됐어요. 오, 예, 예. 근데 저희가 오프닝 무대에 서게 된 거예요. 그 수많은 그 한국하고 일본의 기자 관객들 앞에서 처음으로 그 퍼포먼스를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뒤에 뭐가 하여튼 있다는 얘기는 듣긴 들었는데 그건 이제 저희한테 중요하지 않았고 예, 일단은 여기서 이제 이 무대에서 예, 여기서 다 죽여버리겠다 막 이런 생각으로 준비를 했는데 항상 슈퍼스타의 콘서트는 딜레이가 되잖아요. 아, 그렇죠. 예, 그게 딜레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기다리다 못하게 됐어요. 아하. 그래서 다음 스케줄로 갔는데 야시장 같은 그런 거였어요. 완전 비교되네요. 예. 비가 이제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고 그리고 관객분들은 거의 안 계시고 이제 원래 거기 계시던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만 조금 계셨었거든요. 그때 이제 무대에 올라갔는데 무대 위에 이제 발에 묻은 진흙들이 막 무대 위를 적시면서 아파도 아파도 사랑해서 네, 뭐 이런 노래를 그 할머니 할아버지 앞에서 예, 이 노래는 처음 들어보는 뭐 저희도 그렇지만 하필 노인들 앞에서 악보를 불렀었는데 막 무슨 비도 오는데 진짜 그러니까 또 이게 저 일이 안 될 때는 참 이게 좀 모든 게 좀 꼬이고 이게 참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저 다음 질문 한번 또 드려볼게요. 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자, 우리는 방송 출연보다 결혼식 축가 횟수가 훨씬 더 많다. 자, 만장일치 아직 안 나왔거든요. 자, 버튼 눌러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보세요. 시원하다, 시원해. 어우, 강혜성 씨 입적 벌리니까 SNS에 그 폭소 그 이모티콘이잖아요. 폭소. 아, 여기 만장일치가 나왔습니다. 예, 결혼식, 이 축가. 뭐 방송보다 사실... 축가 횟수가 더 많다. 어, 정말 이거 뭐 유리상자는 뭐 좀 말할 것도 없을 것 같아요. 축가를 몇 회 하셨나요? 거의 1순위죠. 저희가 단독 공연을 600회 좀 넘게 했는데요. 축가가 그보다 많은 게 확실해. 예, 예. 한 700회 이상 했던 것 같아요. 700회 이상요? 예. 양 팀도 아마 마찬가지예요. 세 팀을 합하니까 어림 2,000쌍 정도. 2,000쌍 정도. 예. 2,000쌍도 아니고 2,000쌍. 아니 뭐 조금 전에 지금 얘기를 하다 말았지만은 축가도 많이 하셨고 에피소드가 되게 재미있는 것도 많고 하다 보면 뭐 이런저런 얘기도 많으실 것 같아요. 예. 실수했던 거죠. 뭐 아, 예. 말 실수를 한번 굉장히 크게 한 적이 있어요. 지방에 그 어르신들 굉장히 많으신 곳이었는데 축가 마이크가 얇고 이렇게 깃다랗게 수수깡처럼 예. 그렇죠, 그 콘덴서 마이크를. 근데 그 엿가락 같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마이크가 오늘 좀 엿같이 생겼네요. 진짜로. 아차 싶었죠. 아차 싶었죠. 아, 어르신들 엿처럼도 아니고
같이. 어르신들이 깜짝, 예. 예, 깜짝 놀라시고 막 그 쏘아보시는 눈빛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얇게 잡고 하셨어요? 예, 이렇게 잡고. 얇게 있어요. 잡고. 저도 그저 예전에 한번 실수로, 예, 그 저 신랑분 성함을 아버님이로. 예. 지석진 씨 동생분 결혼식에서, 네. 예, 우리 저 아버님 성함이 그거 아니라고 그래. 네, 지자 창작 균자신데 네. 한번 처음에 그랬었어요. 예, 이제 우리 그 아버님 성함을 부르고 신부님 이름을 불러서 이제 아버님이 앞에 계셨거든요. 어허, 그 저 내가 신랑이 아니야. 내가 신랑이 아니야. 두 번을 더 실수를 해서 제가 그때 결혼식 사회 본 지 얼마 안 됐을 때거든요. 많이 긴장할 때라. 예, 아 그래가지고 아버님을 예. 아버님 어떻게 화내셨어요? 예? 마지막에는. 네, 마지막에 아, 그거 아니라니까 내가 그 신랑이고. 나 결혼했어. 나 결혼했어. 결혼했어. 저희들도요. 네. 네. 그 어르신들이 앞에 이렇게 많이 계시면. 계시고 그리고 신랑 신부의 친구들은 뒤쪽에서 별로 안 계세요. 그러죠. 네. 그러다 보니까 유리상자에 축가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앞에 계신 어르신들이 뭔 상자가 이런 식으로 가셨어요. 우리 뭔 상자가 뭐 택배였는 줄 알고. 우리 잘 뭐 택배. 성인 축가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은 분들이 청원을 불러달라고 네. 의뢰가 많이 들어오는데 청원에 애드립이 좀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좀 놀라시더라고요. 내가 그러니까, 아다 그랬지. 네, 과해서 I will make you smile. Yeah! 막 이렇게 지르고 막 이렇게 하니까 남의 결혼식에 가서 네. 저희를 잘한다고 뽐내는 것처럼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어. 예. 아. 아니 예를 들어 청원이 그냥 그 애드립 없이 부르면 한 어느 정도 조금만 좀 예. 이제 뭐 You don't have to cry. You don't have to cry. 울지 말아요. 어, 좋네요. 울지 말아요. 고개를 들어봐요. Oh no, my baby. 요게 애드립 맞는 거고 한번 애드립을 한번 넣어줘 보세요. 맞는 거 맞고. 막 걷는 거. You don't have to cry. You don't have to cry. 아, 네. I always love you, baby. 근데 이게 되게 좋은 내용이에요. 좋은 내용인데 저희가 봤을 때 그 쟤들은 애들이 싸우면서 하는 거 같아요. 우리 저 스위스 로우도 뭐 지금 뭐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 네. 같이 가요? 네 분이 다? 아, 네. 그럼요. 저희. 아. 저희는 또 넷이서 이렇게 솔로 플레이가 아니라 코러스를 중간에 쉬질 않아요. 네. 마음은 굴뚝인데 왜 밀어뒀지 그렇지만 나는 나야 그러니까 계속 계속 가고 아 누가 하나 빠지면 안 되죠. 네. 누가 하나 빠지면 안 되죠. 제가 꼭 거기서 입으로... 마이크가 네 개가 안 돼서 아 그렇지 두 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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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넘겨줘. 이 노래 부르고 너무 신나겠다. 그댈 사랑해 두 번째 두 이게 계속 그렇게 본의 아니게 릴레이를 해야 돼. 괜찮은데 유선이면 뭐야 몸을 타고 노을도 유선일 때는 정말 마지막에 제가 느껴있어요. 감사합니다. 아 그래. 아 우석 씨 왜 갑자기 카메라 보시면서 인사하셨어요? 예, 오랜만에 불켜지면 이렇게 찐득해졌네. 거의 지금 저 우석 씨 저 10년 만에 원샷이라. 예. 아 인사. 예, 인사를 조금. 예. 예전에 저희가 1집 데뷔하고 얼마 안 됐을 때. 는 저희가 이제 축가를 가면 유리상자 선배님들 노래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 축가가 있다 그래서 차를 타고 한참 가는데 반주 CD를 안 가지고 오셨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매니저분이. 그래서 전화를 드려서 혹시 거기 건반이 있나요? 그랬더니 건반이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다. 가서 건반을 치면서 하자 했는데 도착했는데 성당이고 파이프 오르간이 아. 파이프 오르간이 아. 아. 어떻게 해요? 아 이거는 한 번도 쳐본 적도 없으니까 한 단만 쓰지 뭐... 그래서 한 단만 그래서 아카펠라로 그럼 들려주자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가 아카펠라가 레퍼토리가 너무 없었어요. 이제 막 식도 시작했고 시간도 너무 없어서 저희가 알고 있던 그 이별 노래를 대충 발음을 흘려가면서 불렀던 적이 한 번 있어요. 그때 예, 그분께 정말 지금에 와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 팝송이었는데 팝송? 예, 발음을 굉장히 흘려가면서 불렀던 기억이 나네요. 팝송이면 몰라요. 딱 들어가는 팝송이었어요. 굿바이가. 아니, 근데 사실 뭐 선곡 이런 것도 그 상황에 맞게 해야 되지만 예를 들어 이제 결혼식 이제 뭐 초혼이다, 뭐 재혼이다 달라질 수 있겠네요. 어때요? 노래를 다르게 하는 건 아니고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재혼인데 굳이 알리고 싶지 않은 재혼이 있고
그러니까 한쪽이 초혼이고 아, 한쪽이 맞다, 재혼이면 하객들은 네. 그걸 또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전에 저는 한번 결혼 축하를 해드렸는데 나중에 재혼하시면서 또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워낙 친한 분이어서 가긴 그치. 갔는데 분위기를 보니까 신부는 분명히 초혼인 거예요. 아, 이 형하고 나하고는 무슨 사인이 있긴 있어야 되겠고 하객들께는 비밀로 해야 되겠고 그래서 자, 두 분 결혼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너는 해야겠고 아무도 모르시고 하객분도 전혀 모르시겠네요. 네, 그냥 저하고 신랑 신부만 그냥 찡긋하면서 아, 또 맞는 말이잖아요. 다시 한번 결혼 축하드립니다. 근데 준혜 선생님들이 실수를 하시거든요. 그 한 번은 약주를 좀 얼큰하게 드시고 오셔서 신랑이 이거 좀 재혼이니까 얘기하지 마십시오. 아 알았어. 나 좋은 얘기만 할게. 두 사람이 이렇게 만났는데 다시는 그런 실수가 없게 돼요. 신부 측에서는 장이 모르셨나 봐요. 아버님께서 그렇게 해서 낭패를 봤다는 그런 이야기 전해드리면서 조심스럽게 조심스럽게 하셔야죠. 쉬고 있겠습니다. 쉬시고 지금 나와 있는 축가나 축가로 쓰이는 노래들이 정말 그냥 처음 하는 분들께는 잘 어울리잖아요. 재혼을 하시는 분들의 딱 맞는 그런 노래를 하나 만들어서 그런 쪽에도 힘을 실어드리는 그런 게 어떨까 생각이 나와 있는 건 아니고 이제 만들어보면 어떨까. 아니 그걸 뭘 칠 것처럼 얘기하세요. 아니 나한테도 몰래 만들었나?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연주가 나올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래도 음성에 하나 만들어주세요. 가사나 뭐 이런 것들을 좀 더 나오겠는데요? 힘들었죠. 아 너무 슬프지 않을까요? 이거 좀 이제 우리 다시 힘든 일 없겠죠. 우리 다시는 그런 실수하지 말아요. 이제 우리 둘이 영원히 함께. 아유. 야, 대박! 이거 지금 맞추신 거예요? 아니 뭐 이런 사람들 다 있어. 저 가사 좀 추가하시고 해셔가지고 예쁜 노래 나올 것 같아요. 예전에 너무 좋은데요. 너무 좋아요. 실제로 공연할 때 그날 그 관객분들 한쌍 모여서 얘기를 들어가지고 가사를 써서 만들고 했었어요. 너무 좋다. 어머니 저 각자 세 팀이 레퍼토리. 그렇죠. 네, 축가 레퍼토리. 축가 레퍼토리를 좀 부탁을 좀 드려도 될까요? 야 최고겠다 이거. 아 정말 이건 또 진짜 최고일 것 같아요. 너무 시키고 싶다. 예. 신부에게 듣고 신랑에게 그거 이어서 좀 들려드려볼까요? 네. 야, 네, 신부에게 먼저. 그대도 아닌 다른 이유로 아파해야 했던 나 참아준 그대 약속하기로 이상해 눈물은 없을 거란 것. 이 노래로 이제 축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신랑에게는 왜 없냐고 말씀하셔서 저희 신랑들이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신랑에게는 먼저 결혼한 신랑 친구들이 당부의 말씀. 예, 예. 후야. 예쁜 여자 봐도 절대로 예쁘단 말 하지 마. 어디 신나요? 누가 더 예쁘냐는 곤란한 질문 하면 그냥 거짓말을 해. 거짓말을 해? 날 잘 듣는 남편 행복으로 가는 편한 아니면 그냥 시킨 대로 해. 이게 중요하군요. 재밌다 재밌다. 요거 신랑에게 몇 가지 포인트가 있네요 정말. 괜찮다. 거짓말도 뭐 하고 못 본 척하고 시키는 대로 해가 이게 마지막에. 그녀 친구 남편과 비교해도 슬퍼하지만 그냥 못 들은 척. 못 들은 척하고. 아 못 들은 척해. 남편 십계명 뭐 이런 거네요. 스위스로는 어떤 또. 사랑해가 많이 들어와요. 사랑해가 너무 좋아. 그래서 항상 들어가자마자 제일 처음 하는 것이 신부 이름을 확인하는 거. 네. 만약 나영 씨가 나영 씨가 결혼하면 오늘 신부 이름 자. 나영 씨예요. 나영. 자 원. 진심은 말야 나영 사랑해 나에게 누구보다 소중한 사람. 언제나 내 곁에 있어. 저 신부 봐. 저. 자.
같이 춤을 추시거나 네. 같이 따라 부르시거나 하는 경우에는 그게 더 사실 더 좋고 사실 기뻐요. 아니 그런 춤 어디서 배웠어요? 아니 아까 윤성 씨 그 마음 아직도 그대로예요? 실제로 보면 되게 이미지도 좋고 이쁘시고 되게 매력적이신데 저는요 진짜 매력적이라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그래요. 왜냐면 방송에서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을 놓는다라는 굉장히 와, 이거. 어려운 결정인데 어려운 저는 결정. 정말 프로라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참 누가 분들 보시니까 합창하셨잖아요. 사실 저도 고등학교 중창단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점점 저 노을에서 혼자 나오시는데요 지금. 예.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도 축가를 몇 개 했었는데 아, 그래요? 같이 아시나 해가지고 어떤 그때 노래요? 제가 오 멀고 먼저 옛날에 적었던 마을에 어느 술 잘 먹고 잠만 자던 게르베이 나오네 나왔다 고등학교 때 있었고 그 있죠 Just feel a bello Jeri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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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저기 노을 세 분은 가만히 계시고 Jericho 아니 갑자기 생각났어요 아 이게 뭐 중창단이랑 합창단에서만 이렇게 이렇게 하는 노래들이 오 해피데이 그런 거 혹시 되나요? 그래 그런 거 좀 해봅시다 Oh happy day Oh happy day Oh happy day Oh happy day When Jesus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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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y sins away Oh happy day W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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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happy day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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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춤을 건담한테 배웠나 봐. 아, 이것도 아니면 어떻게 이게 무슨 소리야? 축제 분위기는 확실히 만들어주시는데 아, 예. 가끔 축가 부르다 보면은 뭔가 이렇게 좀 두 분이서 사이가 안 좋거나 약간 싸웠다 싶은 약간 그럴 때 있어, 그런 때 있지 않아요? 있어요. 사실 결혼식이 또 굉장히 긴장되고 하기 때문에 맞아요. 약간 또 좀 예, 그럴 수도 있어요. 축가 저희가 사랑스럽게 막 부르고 있으면은 손을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신랑이 딱 잡는데 내 진심은 말 야, 신기하네 그럼 저희가 노래 부르다가 막 어떻게 될지 모르겠구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객들은 보고 계시니까 계속 웃어야 되고 그렇죠 또 저희 계속 웃으면서 예. 아 이게 참 여러 가지 또 행사를 또 여러분들이 많이 다니시다 보면 다른 또 에피소드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저희는 대형 마트라고 보기엔 좀 작고 동네 슈퍼라고 보기엔 좀 큰 그런 곳이었어요 근데 관객이 걸어오는 게 아니고 차로 오세요 거기가 교차로여가지고 신호등이 걸리는 거예요. 그럼 버스가 이렇게 서요. 그러면 문이 이렇게 열려. 그러면 관객 20명이 이제 동시에 노래를 좀 들어주시고. 반갑습니다. 네, 그때 오바해서 더 불러야 돼. 오, 신호가 이렇게 짧아 또. 또 중국씩 가면은 또 15명 남았다가. 또 한 2절쯤 할 때 되면 오시면 또 걸려가지고 버스가 오면. 어쩔 때는 한 만 원 버스가 3개 정도 쓸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정말 너무 기쁜 마음으로 노래를 하고 딱 노래하고 있으면 버스 출발하면서 가시면서 아쉬웠는지 창문으로 이렇게 손을 흔들어주시고 아쉬운 이별 정말 감사했어요. 친구, 제 친구 남창희 씨는 마트에 초대를 받아서 간 거예요. 팬사인회를 예. 한다고 네. 근데 아무도 남창희를 못 알아보니까 한 시간만 팬사인회 하고 가기로 했는데 예. 거기서 일을 시켰어요. 그 그래서 실제로 그 야채 콜라 같은 데 가서 남자애가 야채 팔고 알았어요 그럼 저거 넘겨 거기서 일하고 돈을 받고 네 돈을 받았으니까 아르바이트 한 거래 네 돈을 받았으니까 뭘 하기로 해야 되는데 뭐 사람들은 사인을 안 받으니까 기가
세시면 그냥 가서 일 시키라고 그래. 일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전해드리면서 조심스럽게 잠시 더 쉬시기 바랍니다. 조세호 씨도 조심스럽게 좀 물러가겠습니다. 저도 뭐 정육점에서 한번 그래, 뭐 사인을 고기로 받아서 고기로 제가 저 네. 사장님께 오 진짜요? 페이를 고기로 네. 받았다. 아 그때는 진짜 감사했어요. 제가 뭐 많은 분들한테 알려줬을 때가 아닌데 몇 근 주십니까? 몇 근? 몇 근은 모르고 그냥 검은 봉지에 싸주신 거예요. 도망치듯 가지고 사인을 한 시간 하는데 사인을 한 두세 분밖에 안 받아서 도망치듯. 아니 그럼 거절했어야죠. 그래도 고기도 주시는 거네. 예. 예. 사장님도 아까워하시면서 주셨습니다. 지나고 보면 아주 또 좋은 추억이죠. 스위스로도 예 어떤 그런 행사장에서 있었던 혹시 뭐 에피소드가 있나요? 또 축제 시즌이면 대학교 행사도 많이 많죠. 예. 대학교 축제도 많이 가는데 그 한 대학교에서 방송부의 방송제였는데 뭐 호진이 형이나 영호 형 같은 경우는 평소에 이제 좀 눈물이 많아요. 감수성이 예민해가지고 저희 콘서트 하면 때 사람들 관객들 많이 찾아와 주시고 하면 이제 공연 딱 마치고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마지막 멘트 하다가 이렇게 눈물 나고 그럴 그래요. 경우는 많은데 고마워서 다들 고마워 행사에 가서 행사 그냥 즐거운 정말 흥겨운 축제인데 한번 가서 그냥 야 정말 여러분 이렇게 와서 여러분들 모습 그 참 젊음의 현장 이렇게 오니까 저희도 참 저희 대학교 때 같은 동아리에서 같이 노래하고 그랬던 동아리 출신인데 저희 그렇게 동아리에서 정말 그렇게 공연 만들던 생각도 나고 막 진짜 아유, 아니 추억에 젖어가지고 막 여기서 우는 거예요. 아니 왜 울어요? 젊은이들은 지금 신나겠는데 영호가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오니까 나도 울고. 아니 진짜인데. 진짜인데. 그 동아리 때 그때 당시에 저희가 이제 동아리 하면서 처음에 아카펠라 팀하고 그럴 때는 학생회관 앞에서 계단에 뭐 10명 정도 이렇게 앉아 있어도 그 사람들 앞에서 점심시간에 마이크 잡고 노래 부를 수 있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도 사실 좋았던 순간이 있었거든요. 해안에 그 방송제 때 그때 막 그 생각이 막 관객의 반응은 어때요? 거예요. 관객의 지금, 반응. 지금 또 얘기하면 지금 큰일 났어요. 그대 얘기하는 말이란 노래가 약간 되게 좀 짠하네. 짠해요. 조금만 한번 네. 해주세요. 여트막한 마음 온절이 그대 홀로 쓸쓸히 서서 이렇게 될 거죠. 울컥했거든 계속 이렇게 고개를 푹 숙이고 그냥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남의 단체 가서 뭐 하는 짓입니까? 네. 진짜 그 좀 밑에 계셨던 많은 분들이 또 한편으로는 그 뭐 눈물에 대한 여러 가지를 공감하면서 왜 저래? 난 좀 놀고 싶은데 아, 지금 싹 올라왔는데 싹 내리고 축제의 클라이막스에 이렇게 아니 여기서 그렇다면 어떤 그 행사장에 가셔서 분위기를 좀 업시켜야 될 때 요럴 때 좀 끌어올리는 어떤 노하우라든가 가장 어려운 행사장이 아이들 많이 오는 거 아, 애기들. 네, 애기들 네. 막 울고 싸우고 뭐 차, 엄마 찾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럴 때는 무슨 노래도 안 먹히거든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이런 노래가 있어요. 모르시는데? 자기 혼자 얘기하고 나보고 하는 건 뭐 기타를 쳐야지. 어. 넷. 넘는 게 제일 좋아. 대박이다. 친구들 은조 씨 집중한다. 은조 씨 집중해. 좋아한다, 좋아한다, 좋아한다. 즐거워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생길까 뽀로로 예 뽀로로를 불러봐요 그러면 다들 뽀롱뽀롱 여기서 그냥 완전히 하나가 돼요 하나가 되는구나 네. 관계자분 입이 이렇게 벌어지시고 역시 유리상자다 그런 무대는 어때요? 디너쇼 같은 거 디너쇼? 그걸 어떻게 살려야 돼? 밥 먹고 있어 노래하는데 같이 먹어야지 뭐 일단 노래를 해야 돼 아 노래 해야 돼요? 아 좀 쉬어 정신 디너쇼 때 디너쇼 때 너무 난감하지 않아요? 디너쇼 할 때는 같은 경우에는 그 드시는 분들의 페이스를 좀 보면서 하면 돼요. 와, 그러니까 그치. 초반에는 약간 이렇게 자바자이브가 I love coffee 자바자이브 야 되게 I love to 자바자이브 오 수술로 먹어야겠다 그러네 어 식사를 하면서도 좀 보게 되는데요? 뭐 그런 종류로 가다 만능이야 만능 아, 우리는 다 푸처 해연섭 해야 돼 은지원 씨는 그러네요 식사하시는데 푸처 해연섭을 해야 되니까 세이 오 그래도 그 세이오 할 때 그래도 저 성의 있으신 분들은 그래도 드시면서도 이렇게 토크라도 들으시나요? 빨리 먹게 스위스로의 여러 가지 노래 가운데 예를 들면 그런 분위기 이 노래는 뭐 100%다 뭐 한 번도 근데 뭐 아까 그 어린이들 그 얘기하셨는데 어린이들이 많아서 진짜 집중 안 되고 막 그 좀 정신없는 분위기일 때는 정준하요를 좀 빨리 하면 아 정준하 정준하 씨와 함께 했던
이렇게 있다가도 네. 정준이 한번 해주면 다 일제 그냥 전부 이런 다 하나가 됩니다 그냥. 아. 세호 씨가 저 약간 조금 예, 네. 어린이처럼 좀 해주세요. 어린이. 아 엄마는 안 하는 거야. 아 너네 엄마 아니야. 아, 싫어. 어, 엄마 어디 있어? 엄마 어디 있어? 여기 있어. 엄마는 없고야. 청년의 바늘만 있겠네. 너무 빨리 돌아가서 사라졌는데 너무 빨리 내 마음을 받아준다 후회하지 않을 거야 정준아요 안정준아요 아 그러네 어 진짜 신나네요 신나네 그 어른이신 분들이 많은 경우 네. 저희 노래보다는 아, 잘 그래도 모르시잖아요. 아무래도 익숙한 노래가 좋죠. 예. 좀 트로트 이런 노래들을 아~ 좀 가미해서 트로트를 불러도 그냥 한 곡 불러드리는 것보다 같이 게임하는 것처럼 그렇죠. 어르신들 저희가 지금 트로트를 메들리를 들려드릴 테니까 어떤 노래를 불러드렸는지 맞춰보세요. 정답을 맞히시는 분께 저희가 따로 선물 드리겠습니다. 야, 아이디어 좋다. 거죠. 아이디어 좋다. 어? 코스모스 속으로 마지막에 다 한 것만 다 정든 고향역 하얀 연기 앞에 눈 못 뜨고 헤매일 때 너는 상행선 나는 하행선 모두가 꿈짝이라네 나는데? 그리운 내 님이여 목포는 항구다 와 잘 넘어간다 잘 넘어간다 사랑은 아무나 하나 어느 누가 쉽다고 했나 아주 그냥 죽여줘요 죽여줘요 당신 위해서라면 다 줄게요 yeah! 이렇게 문제를 드리면 다 맞히시는 분은 거의 없고요 네. 근데 대부분 반응은 이러세요 이제 어떤 노래 했는지 맞춰보세요 그러면 나 은준호 씨처럼 고향역! 제목을 그냥 코스모스 그렇지 그렇지 뭐 또 있어? 보통 또 있어 막 이러면서 아 참 지금 나온 곡이 고향역? 고향역 간장의 미아리 간장의 미아리 그게 목포는 항구다 목포는 항구다 어머나 어머나 아홉 곡 맞네요 맞죠? 네 아홉 곡이에요 아홉 곡 반이라도 줘요 선물 예예 거의 선물은 안 주겠다는 의도시네 네 예 그렇습니다 자 오늘 아쉽게도 오늘 저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에요. 네. 오늘 즐거우셨죠, 다들? 아, 너무 아까 얘기했듯이요. 너무 편한 마음으로 정말 즐겁게 방송합니다. 그 스위스로우의 매력도 다시 한번 더 알게 됐고요. 노을의 매력도 한층 더 많이 알게 되고 그러고 네.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좀 꿈을 이룬 것 같은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예쁘게 잘 봐주셔서 고맙고요. 네 명이 첫 예능 출연이었는데 너무 재밌었고요. 저희가 또 애청하는 프로그램이라서 불러주셔서 너무 좋았고 오늘 노을의 재발견 아 정말 노을의 재발견 진짜 진짜 마지막으로 멋진 화음을 주신 우리 세 팀이 네네. 끝으로 좀 함께 마지막까지 예. 천상의 하모니로 좀 마무리를 해주셨으면 하는데 야. 어떤 노래 좀 뭐 오늘 너무나 많이 웃었잖아요 네. 웃어요 어떨까요? 아 웃어요 잘하셨습니다